I just saw the news that you might heard about it, but there were fake Psy in Ken's friends. And he brought three bodyguards. Actually, I have one, but he has three bodyguards. And he drank a lot and he disappeared. So I gotta take off sunglasses from now on so that this is real Psy and this song from real Psy. 싸이가 흥분의 도가니로 만든 이 무대 지난 1년 동안 SNS를 뜨겁게 달군 가장 인기 있는 유명 인사들에게 상을 주는 소셜 스타 어워즈 시상식입니다. This guy has achieved a mind-blowing 1.6 billion views. Psy. 이날 싸이는 세계 최고 소셜 스타답게 게임 체인저상을 비롯해 가장 인기 있는 동아시아 인상, 댄스 음악상, 한국 가수상, 한국인상을 수상해 무려 5관왕을 석권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사회를 맡은 제시카 알바와 커플 댄스까지 춘 싸이. 와, 대단하죠? 네. 싸이는 월드스타답게 시상식의 피날레까지 장식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가수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스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브루이토끼 취지로 열린 대회에 연예인 축구단 5팀이 참가했는데요. 축구선수로 변신한 4명의 스타들을 축구 인터뷰로 만났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나왔는지 제발 좀 섭취해주세요. 쓰레기 같은 모습 잘 봤어요. 아, 저 들어갈래요. 무서워요, 여기. 돌직구가 실수 없이 날아다닙니다. 유쾌한 직구 인터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FC 시스템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 단장. 근데 어떤 일로 이 자리에 오셨죠? 1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브루이토끼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좋은 일에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브루윤 얘기 나서 그런데 네. 제가 알기로는 누구보다 지금 탁시엠 씨가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아내 은행 지점장 없냐고 돈을 어디다 그렇게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쓰는 게 아니라요. 비밀입니다. 비행기 예. 해주시면 안 돼요? 그 바운스 하신다고. 바운스 노래 말고 지금 춤만 볼게요. 바운스 춤. 보여주세요. 또 야, 그럼. 그대가 돌아보면 그대가 돌아보면 그대가 돌아보면 바운스. 시현 씨 결혼하신다고 하셨을 때 결혼을 누구보다도 많이 말리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혼하는 분이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분이시라고 네. 들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사랑하거나 아니면 몰라서 하거나 제가 보기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입담을 끝까지 입담을고 있으려고요. 바람둥이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어떠신 것 같아요? 뭐요? 아니 저기 인터뷰 중이잖아요. 네가 질문을 똑바로 해.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탁재훈한테 중독된다 해서 탁중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어떤 끌어들이고 놔주지 않는 진득함? 네. 버릴 때는 그냥 버려버리던데 무찬이? 그냥 버려버리던데 무찬이? 뭐 이... 안녕하세요. 연예인 축구단 FC 죽돌이의 단장 이수근이고요. 포지션은 포워드입니다. 지금 죽돌이 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필요로 하는 그런 조건이나 보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아, 저희 외모를 본다든지 뭐. 아, 그런 거 하나도 안 봅니다. 저희는 입담비 300 받고. 300. 아, 대단합니다. 아, 무조건 300. 가문하면 못 돌아가겠네. 예, 축구 때문에 부인과 싸운 적이 있다고 예, 예, 너무 많았어요. 있는... 연애할 때도 축구장으로 불렀거든요. 다른 거 다 말 들을 테니까. 그렇죠. 축구만 축구하는 것만큼은 내 아. 개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만 좀. 아들도 축구선수 시키고 싶다고. 아, 너는 저는 너무 시키고 싶어서요. 6살짜리인데 모델을 했더니 자기는 판사가 된다고.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아, 네. 잘못 키워서 혹시라도 판사가 될까봐 지금 아빠로 상당히 지금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네. 저하고 같이 네. 대출 운운하셨죠? 네. 아시는 분 있다고. 예, 예, 맞습니다. 저랑 같이 가자 그래요. 예, 예, 예. 예, 예. 박재훈 씨 연락 왔거든요. 개인 신용으로는 800대신데요. 집도 지금 담보가 잡혀 있는 상태라고. 아, 열심히 좀 하세요. 아, 예, 이미지 좀 좋아지셨으면. 예, 예. 그러면은 전직 에어로빅 강사셨어요? 전직 에어로빅 강사셨어요?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나왔는지 제발 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에어로빅 장 한 번도 가본 적 없거든요. 네. 원래 전직 태권도. 아,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그 뒤돌려차기 하는 동영상이 돕니다. 560도 발차기를 우와. 제가 방송에서 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60도요? 이수근 씨의 환상적인 520도 발차기. 태권도 국가대표도 이수근 씨 실력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5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범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품새 중에 가장 어렵다는 태극 1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몸통 맞기. 몸통을 정확히 맞고 네.